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 이곳에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함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주의 영혼들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제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어서 생명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복음이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 고 생명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다시 한번 말하면 성경 안에서 역사적 교훈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지금 이어져 나오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봐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내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0장의 내용은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들 향하여 오늘 10장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구약 백성들의 범죄를 나열하면서 너희들은 이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지 마라. 이들의 범죄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아멘.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결코 쉬운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형제들아, 네,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를 명시한다기보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벗어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다다른 곳이 바로 바다, 홍해 바다 앞이었다. 그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금 지나며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가 됩니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세례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의미 안에는 동일시 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혼이 되고 그것을 전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의 인도대로 바다를 통과하여 모세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들이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율법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죽음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 나온 자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의미가 오늘날의 물 세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진 그 가운데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는 물벽이 세워져 있지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속으로 들어갑니까?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 속에서 사망을 통과하게 되죠. 그들이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올 때는 영원한 생명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 속에서 사망을 통과하고 이제 그들이 바다 바깥에 나올 때는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바다를 누가 또 통과하였습니까? 바로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똑같은 바닷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다. 이 말은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속하여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망의 권세를 통과하여서 바다 바깥에 나왔을 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은 죄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를 말합니다. 생수,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반석을 치게 하여서 물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음식을 얻게 했고 모세가 음료를 얻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신령한 물, 이 반석을 내리치는 사건이 몇 번 있습니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집트를 떠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생긴 일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막대기로 내리침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일이 있은 지 1년 후쯤에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물을 달라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아놓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라 했지만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물은 주셨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렸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역사는 단 한 번에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석의 이 사건을 통해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또 죽이고 십자가에 또 죽이고 하는 불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한 번에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고귀한 이유는 한 번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포인트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스토리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는 많은 교훈을, 역사적 교훈을, 스토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훈들이 지금 5절부터 11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문제가 이제 5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 가운데 그들을 건져냈고 벗어나게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지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줬고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지나가게 해줬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해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광경을 다 보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을 하루로 쳐서 1년이죠. 40일을 하루 이걸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며 결국은 광야에서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다 죽고 2명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6절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예는 불순종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즐겼다라는 표현은 민수기 11장 4절의 5절, 4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악을 즐긴다라는 것은 탐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하는 본보기는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탐심은 불평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기 23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논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음행 사건인데 발람 사건을 말합니다. 발람 사건이 끝난 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았죠. 예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게 하였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음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입니다. 이 불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들이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이제는 만나도 싫다. 만나가 야박한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이것을 왜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지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은 만나를 계속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좋고 뜨겁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속 믿고 나니 별게 아니구나. 만나도 계속 먹고 나니 야박한 식물이다 표현한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다. 근데 예수님도 계속 믿고 보니 내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별로구나, 푸석푸석하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시험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주 안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한 즉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것이지요. 10절에 또다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 이것은 재앙의 천사를 말합니다. 유월절이 이루어질 때 장자를 죽인 것도 재앙의 천사입니다. 이 재앙의 천사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한 것 불순종, 탐욕, 우상숭배, 음행,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 같은 지금 이 시대를 만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사건들, 이러한 모든 죄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아멘.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에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가게 해주셨으니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착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안일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앞에서 말한 불순종, 음행, 탐욕, 원망, 불평,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 그들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공통적으로 닥치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이 마음이겠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혼란된 상황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는 길, 저는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우상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두어야 깨끗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피하는 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까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나올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태어난 것이지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유혹에는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이 믿고 그 승리를 확신하고 그 승리를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참된 의미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그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건진 받은 너희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은 뭐냐? 종의 삶, 사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한 다음의 삶,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범죄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의지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신분으로 한 번에 바뀌었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여서 이제 구원을 얻은 자,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철저히 깨뜨려 주셔서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그 본을 바로 본분을 봐서 하나님 그것을 고울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안에 거룩한 삶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을 철저히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심령의 가난한 자로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하심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